지금 모기가 있는데 모기가 HP통 모기야 그것도 피통이 맞긴 맞는데 안녕하세요 피통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기입니다 와 피통 벗어 이거 어떤데 아니야 어떤데 아니 대체 뭐야 이거 패션쇼에 쓰레기 입고 워킹한 침입자 어이구 어이구 Shows you how stupid fashion is. No one even notice. 아무도 못 알아챘대. 저 사람이 슬리기를 뒤집어 썼는지 패션쇼 그 모델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지. 저 뭐야? 단체로 뭐 하고 있는데 닮았네. 타인 NPC와의 최후. 택시기사. 야 근데 이것도 타인 NPC와 이것도 영어잖아 안 그래? 난 저게 아니고 이기적이다 뭐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기지로 금은방 절도먼 검거? 나 금튀했어 금들고 튀었다고? 안 잡혔는데? 나 3일 됐는데? 뭔 말이야? 택시기사 살려달라 문자 했다고? 19살 범죄자가 금은방에서 금 털고 3일 뒤에 택시에 타서 친구한테 전화로 자랑했다고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가 경찰한테 신고해서 도착지에서 잡혔다 아 멍청하네 이건 좀 아 그래서 타인 NPC와구나 아니 난 뭔가 했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막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냥 택시기사는 무슨 뭐 귀가 없는 줄 알았나? 이건 진짜 타인 NPC와 맞네 아니 무슨 왜 NPC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바보같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진짜 게임 많이 해서 그 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스크린 뱁뱁뱁뱁뱁뱁 뎁뎁 스킬이 뿜뿜뿜 근데 이게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일본어를 못한다 와타시 니혼고 데키마생 이라고 하면 이 새끼 일본어로 말하고 있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계속 일본어로 응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땐 와타시 니혼고 타베마생 이라고 말하면 진짜 일본어 못하는 것 같다 플러스 미친놈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영어로 해줄 것이다 와타시 니혼고 타베마생 이 뭔 뜻이냐면은 저 일본어 못 먹어요 저 한국어 못 먹어요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못 먹어? 아 한국어 못한다고? 아 English please?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프라이프 2에다가 누가 여기다가 커뮤니티 토론을 올려놨어요 스크립 뱁뱁 토일러 립업 이게 조회수가 미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막 4천만이에요 4천만 5천만 6천만 7천만 3천만 이러거든 나는 이거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아무튼 재미들 취향인가 봐 근데 재민이가 댓글 단 거지 하프라이프 2 뭐냐 왜 스키디비 토요일에 따라하냐 라고 장난친 것 같아요 진짜 아니고 발로란트 유저 특이래요 아, A로 다 푸시했구나. 야, 가다가 멈춰, 이 새끼. 열받게. 놀고 있어. 네. 저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오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아 재밌다 메르세데즈 벤츠 E클래스에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런 게 있나봐요 아 원래 용도는 이런 데 빠져 나오려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아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저거를 그냥 아니 너무 부럽다 너무 재밌어 보인다 야 이거 재밌는데? 그들은 진짜로 닌텐도 마리오 카트 선택 차량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대 카트가 진짜 이렇게 하거든 준비할 때 격투 게임 그 NPC 고르면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지산준 땡큐 썰 막 이러잖아
차욕심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차욕심이 생겼어. 뭐 자율주행 뭐 무슨 뭐 어? 제로백 얼마 다 필요 없고 나 저 기능만 좀 어? 차선 변경한 다음에 저거 하면 된대 앞에서. 차선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그럴 때 하면 되게 재밌겠다. 내가 여기 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노란불이 딱 걸렸는데 나만 앞으로 쏙 넘어가. 그리고 얘는 빨간불이어서 못 건너가는 거야. 얘는 이 뒤에 있는 애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가면서 그러다가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해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진은 평범한 고양이 사진입니다. 사진에 숨겨진 문자 같은 건 없대. 문자가 보인다면 즉시 디스코드를 종료 후 5분 후에 다시 이용해 주십시오. 뭐가 약간 이상하긴 해. 얘는 왜 뒤가 없냐? 뭐라고 뭐 어떻게 보이는데? 아 뭐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어 뭐야? 야 뭐야? 와 어떻게 한 거임? 오 야 보여? 안경 벗고 보면 잘 보여? 와 대놓고 보이는데? 검은색 선이 보여. 검은색 선. 예. 네. What's the matter? Why are you filming me? You alright, love? I've called the police on you. What for? Because you've got your engine and you've got all petrol and all fumes coming out and you've left your engine on all the time. There's kids play over there. There's someone had a newborn baby over there and it's disgusting. You know, because we're supposed to be in one of them environments where it's calm and you have got your. 그러면서 손에는 핸드폰. 약간 뭐랄까 컨셉 아니었을까요? 재미삼아 하는 그냥 이렇게. 다큐 아니야? 페이크 다큐처럼. Right, I'm calling the police right now because you just accused me of being a. 너 지금 어 엔진 그 어 지금 매연 나오고 테슬라 뭐 뭐라고? 아 모르겠고 경찰 부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포이즌 걸렸대 포이즌 중독됐대. 나 잠깐만. Hi there. 타인 NPC화가 왜 있는지 알겠어. 그냥 NPC처럼 대하면 돼. 원투어 무사는 달리는 기차를 향해 돌팔매질을 시전. 이토 히로부미 얼굴에 유리파편 8주각이 박히는 피해를 입힌다. 민족 레벨에 각인된 에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나봐. 역시 원드리 민족. 이거 잘하는 아저씨들이 그러잖아. 너 이제 죽어있대. 아니 뭐 아직 총도 안 쐈는데. 근데 그 바로 이제 펑펑펑펑 뜨끗 원턴킬. 아니 이거 진짜 파는 거였네.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코스프레. 나 이거 사야겠다. 9,000원밖에 안 하네? 저 사진 프린팅 된 걸로 온다고? 27,000원인데 실제로 보여줘요 옷을. 근데 그걸 왜 할아버지가 입고 댕기는 거야? 오 역해도 있어. 야 이거 입고 우리 와이프랑 산책 나가면 완전 개 인싸겠다 그지? 우리 와이프는 이거 입히고 나는 이거 입는 거야. 뉴스에 나와.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이렇게 코스프레 시키는 거야 어때? 비싸지도 않아. 3만원이면 할만해. 가격이 다 다른데 얘는 5만원이고 어. 내 사이즈 없다고? 야 있어 긁혔나봐. 아 기분 더럽네. If you can see this, you are gay. 사람들 보는 거 봐. 어 뭐야. 맨키싱 빔 맞은 것처럼. 그가 알고 있다. 올리버 쌤 인스타. 올리버 쌤 인스타 오리지널 맞아? 팔로워가 이렇게 없어 근데. 나쁜 친구들아 야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재미있는 영화들과 미국 문화를 만나보세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팔로워가 이거밖에 안 될 리가 없거든 그지? 알고 뒤에 저기 헤드셋. 아 이제 많긴 해. 아이씨 또 광고를 또 아이고. 네 이 포스 여러분 파워 오브 오디오 잠깐 보여드리자면 670 처음엔 가격이 30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할인해서 엄청 싸게 팔고 있어요. 레시갈 때 낀 게 이거 670 제가 아까 보여줬던 30만원짜리 오디오 퀄리티 가진 거. 제가 평소에 끼는 거는 여기 370 편하게 가볍게 끼는 거. 그리고 민볼 때 끼는 거는 요거 전부 다 이거야. 초딩한테 그 돈 씨. 물살을 편의점 갔는데 자전거 타는 초딩 패거리들이 밀집해 있었음. 꼬마애들이 우와 아반떼 N이다 이러길래 뿌듯하게 운전석 문 딱 열었는데 어느 한 초딩 왈 아저씨 이거 잘 나가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3,600만 원. 니네는 꿈에도 못 그런 돈이야 임마. 초딩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시지 왜 이거 사셨어요? 쿠쿠루 빙빵뽕. 초딩도 아는 그돈씨 개발자한테 돈을 안 주면 생기는 일. This overpriced clinic won't pay their web developer. This Noah Clinicum. 클리닉. 사이트 닫았네. 아이. 오. 판이 떨어지잖아. 기차 이별 신촬영법. 왔다 갔다네. 아, 기차가 가는 게 아니구나. 오, 그렇구나. 그래, 기차 출발하는 게 더 별로지. 그러네. 와산드 아니야? 땡크네, 땡크. 뭐야, 이게? 저기 잔 두면 채워주는 건가? 뭐 그런 건가? 아, 포신에서 나와, 포신에서.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미친. 이런 거 어디서 파냐고? 사고 싶어? 대체 이런 걸 왜? 이 자식이 플레이. 지금 저 중국어 맞아? 우리나라 말 아니야? 출항을 30년 늦게한 버전이니. 중년 원피스 협공이라고? 새로 데뷔한 버트버가 쓰는 샴푸 스킨 키겔 유저. 키겔은 그 버트버 갤러리입니다. 리리카 샴푸 후기. 9월 13일에 주문해서 이제 왔음. 오랜만에 머리도 감고 트리트먼트는 처음 써봤는데 리리카랑 같은 향기로 물들어져서 기분 좋다. 트리트먼트까지 먹는 건 무리라서 샴푸만 먹어봤대. 맛 쓰고 목이 칼칼하고 따갑대. 그리고 아무리 입을 헹궈도 향이 났는데 먹었대요. 버트버가 그래서 실제로 샴푸 뭐 쓰는지 안 알려준다는. 하지 말라니까 하네요. 샴푸 사면 베개에 써라는 게 뭔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샴푸 사면 베개에다 샴푸 향을 뿌리는 거야?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혹시? 산주님도 알려주지 마세요. 아, 내가 또 알려주면 안 되지. 아, 내가 쓰는 헤드셋이 어? GSP670 선명랑에 있는 이거 어? 이 헤드셋인데 이거 쓰지 마세요. 아, 내 향기 나니까 쓰지 마. 쓰지 마. 내 얘기해서 쓰지 마세요. 닮았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게 그 와이프분 머리 없는 거 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너가 없으면 어떡해. 너가 없으면 어떡해. 무섭잖아. 웃을 때 귀엽죠. 콧구멍은 왜 나오? 갑자기 없던 콧구멍이 생겨봐봐. 아, 이상해. 꿈에 나올 것 같아. 쉣. 니마, 그러면 역시 헐벗은 포스터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겉은 멀쩡합니다. 라스트 오리진이구나. 저 정도면 멀쩡한 거 아님? 싫었냐? 라스트 오리진 게임에서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오는 이게 멀쩡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스베이더, I'm not your father, I'm mother, 우유. 내가 VR챗을 해봤는데 VR챗을 시작한 다스베이더. No! 짱 박혀서 놀고 있다. 아이고. 아프겠다. On my son. 톰 프랭크래. 뭐야 이 녀석 닮았는데? 아, 좀 건강 관리 좀. 아 이러면 좀 저기 좀 그런데 건강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작가님. 그 작가분이 돌아가셨잖아. 칼로리 바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계속 그림만 그렸대. 다른 잘 나가는 작가들은 잘 쉬잖아. 뭐 이번에 휴재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좀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자기 인생도 저렇게 버서커처럼 사신 거야. 아 이거 참. 한 1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니 아무도 나한테 건강 챙기란 말은 안 하네. 아니 기다렸는데 아이 참 이게 아무도 아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워 오브 오디오 이 포스 감사합니다.